우리 지난번에 수업했었던 것처럼 자 동그랗게 쓰시고 가운데 가운데 옳지 옳지. 자 따라하고 따라 한 번하고 따라하고 한 번하고 따라하는 거 이제 연습용으로. 자. 똑같이 따라. 나랑 똑같이. 상대 방향 다 똑같이. 뭐라고? 똑같이 하라고? 똑같이. 보면서. 다 같이. 빨리빨리. 세포감 있게. 내가 끝나자마자 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하고 다 같이. 야, 이 몸이 풀리네, 이렇게 하면서. 몸이 풀리면 창의력도 막 생겨요. 표현력들이 더 극대화돼. 자세가 그랬네. 자, 이번에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다른 부분. 여기 문 열고 그것이 하고 싶다. 촬영 그런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은 지금 그들의 엄마, 아빠와 딸들은 뭘 하고 있을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호흡을 해요. 다른 분들이 들어오니까 되게 좋아되는 느낌 받았습니다. 몸에 힘도 풀려서 이렇게 릴렉스 된 것 같은 기분. 가벼운 기분으로. 좀 흔들린 것 같았어요. 몸이 풀렸으니까 이제 소리 훈련을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네. 발음을 하는 기관은 입술, 혀, 턱이에요. 자, 우 해보세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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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 주변 근육. 이 끝이 아니라, 이 끝이 아니라 이 주변 근육. 우. 우. 입술 모양이 명확해야지 명확한 발음이 나오는 거예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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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더 배에서. 부. 부. 드. 드. 그. 그. 즈, 즈, 수, 소, 부드그즈. 자, 오케이. 부드그즈 수, 부드그즈 소, 부드그즈 서, 부드그즈 사, 부드그즈 세, 부드그즈 세, 부드그즈 시, 부드그즈. 지금 시작. 부드그즈 수, 부드그즈 소, 부드그즈 서, 부드그즈 사, 부드그즈 세, 부드그즈 시, 부드그즈 스. 자, 이 발음을 하려니까 좀 어때요, 느낌이? 이게 몸으로 하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 우리가 연기를 할 때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근데 입만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연기가 아니야. 이거 말하는 게 아니야. 눈 끝으로 한다, 눈으로 한다, 손으로 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여기 옆돌기를 하면서 해볼까요? 어디서요? 부드그드 수, 부드그드 수, 부드그드 수, 부드그드 수, 부드그드 부드그드 수, 부드그드 수, 부드그드 서, 부드그드 사, 부드그드 세, 부드그드 세, 부드그드 시. 보였어, 배? 보였어, 배? 보였어, 배? 아니, 안 보여요. 우리 저기, 비욘, 비욘, 비욘송, 비욘송. 부드그드시 부드그드시 부드그드소 부드그드세 부드그드시 연결해서 부드그드수 부드그드소 부드그드서 부드그드사 부드그드세 부드그드세 부드그드시. 선생님 이거 한 호흡에 다 가시네 이거. 와. 나 스피치 교수잖아. 네. 아니 지금 출산하고 5년 만에 이걸 해가지고. 아 그래서? 관절이? 아까 몸 풀었잖아 우리. 좀 이런 동작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열심히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는 네, 이송이라고 합니다. 그 비욘세같이 춤도 추고 발성도 쫙쫙 뻗어나오듯이. 비욘송? 비욘송? 아, 아들한테 얼마나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어머님이 이렇게 건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내가 선생님 제가 먼저 할게요. 네네. 부드거 주스, 부드거 주소, 부드거 주스, 부드거 주소, 부드거 주세, 부드거 주스, 부드거 주세, 부드거 주스, 부드거 주스, 부드거 주스. 네. 조승수. 네. 아,
부득그즈 소 부득그즈 사 부득그즈 세 부득그즈 시 부득그즈 스 부득그즈 세 동상 탈춤 아닌가요 방금? 이거는 방금 이거는 개구리인데 한호흡에 갔어. 어 그니까 한호흡에 갔어.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차세대 오다 아니 저 웃기 저 배우가 될 수 있어요. 한호흡에 갔어 이거를. 와 상대방 거를 보고 내가 한 걸 느끼고 뭐가 느껴졌어요? 이게 몸 동작이랑 같이 발음을 하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처음 했을 때보다 소리가 원래 이 소리였어. 소리가 나 순간 확 바뀌었어요. 방금 해봐, 좀 얘기해봐요. 안녕하세요. 어머, 이성규 씨, 나 봉골레 파스타 해봐요. 봉골레 파스타 하나. 와, 이거, 나 무조건 사 먹겠네. 하나만 줘요, 저 지금. 와, 무조건 사 먹겠네. 하나만 줘요. 아니 근데 우리 덴젤 용도 소리가 아까보다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아까는 굉장히 저렴했어요. 부득그즈수 부득그즈수 그렇죠. 부득그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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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력 있게 에너지 있게 울림이라는 건 곧 공명 그러니까 발성 전달력도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는 다른 전혀 다른 동물 그 동물이 어떻게 걷고 하는지를 한번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아 디테일하네. 아니 나 못 보겠어. 아니 나 못 보겠어. 덴젤 용이 연기 그 메소드 연기 한다고 좀 하는데 이게 뭐지 뭐랬지 지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어떤 거를 한번 훈련을 해볼 거냐면 바닷가야. 바닷가. 여기 막 물이 바다가 촥 왔다가 또 촥. 모래 사장이에요. 나 이때 뭘 어떤 행동을 할까? 자, 한 사람씩 해볼까? 그러면 바다야. 그 선생님 여기가 지금 서해인가요 동해인가요? 여기가 이제 바다가 몸될 때는 서가 다 낫겠죠? 서해 대천 해수욕장으로 할게요. 여기가 이제 이런 어떤 상황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 바다에 그 네. 물이 차가운 등을 딱 만졌을 때. 나는 여기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표현들을 하고 싶을까? 이 자유로움을 느꼈을 때. 자, 비원석 이쪽으로.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준비. 확실히 알았어요. 네. 마음 착한 어부예요. 고기를 잡으러 왔다가 살렸는데 굉장히 커. 다른 또 물고기를 잉태하기 위해서 살려줘야 돼.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다시 그걸 살려준 거예요. 맞죠? 내 말 맞죠? 잡아서 너무 행복한데 이걸 가지고 뭔가 주변에 나눌 사람이 없이 그러니까 그냥 이거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서 다시 아, 그냥 그래서 네. 배낭 메고 왔을 때 약간 슬픈 표정 지었구나. 네. 오, 네. 야 디테일하네. 오, 디테일해. 오, 야. 그러니까 어떤 걸 저희가 이제 딱 잡았는데 진짜 사람이 없어. 이거 나 혼자 먹기 너무 커. 이거 어떻게 하지? 아, 막 이렇게 하다가 갈등. 사건과 갈등. 항상 사건과 갈등. 던져주든지 뭔가 사건과 갈등. 그렇지. 아니면은 그 고기랑 눈이랑 아이컨택 해가지고 불쌍하네. 이런 거 했어도 조금 더 갈등에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아. 자, 음악 준비. 잠깐. 음악이 지금 깔리고 있어요. 그런 음악 말고. 아, 이거는 러브 스토리구나. 바다.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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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불가사리네. 불가사리야 아니야. 아니야. 철수. 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말을 가능한 적게. 아, 말을 하나만 안 돼? 말을 좀 가능한 오케이. 설명하는 거 적게. 오케이, 오케이. 하고 이제 이 상황들이 느껴지게. 오케이, 오케이.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인지가 느껴지게. 최소화. 오케이, 오케이. 하고 이제 이 상황들이 느껴지게.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아서 죽었어요. 너무 좋아서 죽었어요. 거기 어쨌든 드라마라고 하는 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삶 속에서 만드는 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내 삶을 내가 연출하는 거예요. 근데 밋밋한 삶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루라도 이게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있으려면 우리가 뭔가 계속 전진해야 돼. 발단 전개 계속 전진해야 돼. 뭔가 그쵸, 그쵸. 얘기들이 발단 전개 정적 위기 결말. 우리가 예. 그럼 이제 한번 상황극에 돌아가 보는데 아, 그렇지. 어떤 한 장면을 연기를 해보는데 그 장면을 내가 어떻게 잘 표현할 건가? 그 어떤 장면이죠? 그럼 그게 이제 이게 예. 유명한 드라마의 예. 한 장면. 아~ 야 지선우 여기서 뭘 더 한다고? 이혼. 앞으로 준영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내 아들이야. 네가 그런 말할 주제가 돼? 아니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야. 어? 야, 나는 퇴갈량이 좋아. 뭐 발음 연습한 거예요. 발음 연습한 거예요. 예. 예. 두 분이 한번. 오! 괜찮은데요? 좋아요, 좋아, 좋아, 좋아. 아 잠깐 웃지 마서 지금 감정 잠깐만 들어갈게요. 부그스스시스. 야, 지선우. 뭐? 여기서 네가 뭘 더 한다고 그러는 거야? 어? 이혼. 야. 앞으로 우리 준영이 볼 생각 다신 하지 마. 내 아들이야. 어? 네 아들? 이제 우리 완전 끝이야. 사랑에 빠진 게! 사랑에 빠진 게! 쟤는 아니지 않아!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네. 자 오늘은 그러면 연기를 배워봤어요.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가장 많이 느꼈던 거는 방금 그 연기하는 그런 호흡 맞추는 것에서 되게 제 감정이 많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 전과 느낀 거가 달라야 돼요. 굉장히 진지하게 임하셨어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그 더 잘 표현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자세, 태도, 애티튜드가 굉장히 좋으세요. 아, 애티튜드가 제일 중요하죠. 네, 저는 또 새로운 역할 하면서 좀 제 안에 있는 거를 좀 저는 반대로 조금 막 끄집어내 보려고 평상시에는 다 숨기고 사는데 좀 끄집어내 볼 수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 해소가 됐더라고요. 덴젤 용은 정말 오늘은 정말 깊숙이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가 본 것 같아요. 또 선생님이 또 이렇게 또 발성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또 동물의 통화 어떤 연기도 알려주시고 또 이렇게 직접 또 배우신 분들이랑 이렇게 함께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들 연기로 취미생활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연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우리 헤어질 우리 이제 끝날 때는 어디 맞아. 여기가 이제 그 꼼꼼한 암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아, 그렇지, 그렇지. 예, 예. 밑에 막 저기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지. 근데 어떻게 다 거기가 입군자예요? 그쪽으로 가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어떻게 저희가 깜깜한데 입군이라고 어떻게 저기로 가죠? 오늘의 입증 생활은 오해입니다.
모유를 하려면 이런 옷자세는 입어줘야 돼. 기본이야, 이게 기본이지. 홀카반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중심부에 흙을 아주 세게 쾅 한번 내려놔보세요. 마음이 삐뚤어지셨나봐요. 아니, 흙을 많이 치댈수록 흙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이렇게 항상 위에도 펼지 마시고 이렇게 쳐주세요. 이제 물레 돌리면서 흙을 한번 이렇게 만져볼게요. 이게 뭐예요? 아니! 아니! 와, 큰일 났다.